집에 기본적으로 연장이 이런 게는 몽키 두 개하고 퍼터카라고 이건 무조건 필요해요. 열쇠 하나 가방 감아볼까? 일단 물 틀어서 물안 새는지 확인하고. 샌다 샌다. 잠궈야 돼. 이게 확인이 꼭 필요해 이렇게. 물 안 새지? 네. 그러면은 이제 열선을 열선이 이게 지금 제품을 뭐 홍보하는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시중에 파는 열선이 저렴한 제품밖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찾아봤는데 이게 보통 열선이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온도 센서가 같이 내장형인 형태가 많은데 이건 열선이 센서가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설치가 되어서 외부로 해도 되고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열선을 이 엑셀 파이프에다가 매립하면서 이 센서를 같이 넣고 그런 다음에 단열재로 감싸주는 그런 그러니까 방식으로 이 센서가 외부의 온도를 감지를 하는 역할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열선을 이렇게 놓고 네. 센서를 뭐 밖에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러면은 외부의 온도를 이 물의 온도를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랑 같이 네네. 같이 넣는 게 네네. 제일 중요해요. 네네. 뭐 제품 형태는 워낙 간단한 거라 간단히 이렇게 스위치만 꽂으면 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는 거고 일단은 맨 먼저 이 선을 최대한 노출되어 있는 만큼 많이 그러니까 배출. 외부에 나와 있는 이 수도 인입 배관의 길이에 따라서 내가 사야 하는 열선의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열선의 길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길이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는 좀 지양하면 되겠죠. 이게 길면 길수록 비용이 비싸지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배관이 좀 긴 편인데 짧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단열재가 되어 있다면 단열재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제거를 하고 보통 단열재 보면은 이런 있는 곳이 따라서 뜯으면은 잘 떨어져. 그냥 지금 열선을 넣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이잖아요. 뜯고 다시 또 감싸줄 거예요. 이게 선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열선 넣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결국은 이 열선이 내구성이 좋아야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올 겨울이 벌써부터 추우니까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감싸주는 게 좋은데 일단 이 정도만 되어도 기능을 수행될 것 같아서 여기부터 감싸보겠습니다. 열선과 같이 배관 옆에 넣고 네, 센서를 함께. 함께. 아, 예. 다른 현장은. 근데 이 센서 끝부분하고 열선이 저렇게 같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 봐도 이게 여기서 화재가 아니 뭐가 이렇게 문제가. 이건 센서니까. 센서니까. 이렇게 감싸주면 이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테이프. 감아줘야 되는데 네. 보통 시중에는 이걸 감싸는 테이프가 따로 있는데 저희는 편의상 이런 테이프가 있어요. 이게 접착력이 되게 좋아서. 근데 이거는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테이프 아닌가요?
잘 감싸주면 돼요. 꼭 이 테이프 하지 않아도. 네, 테이프가 중요하진 네. 않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감싸줄 거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모두 진짜 작년에도 얼어가지고 그냥 작년에도 많이 추웠고 이 열선의 존재를 둘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무조건 안아야겠다. 버티자 안고 가자. 그럼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안에 그냥 물을 계속 틀어놓는다거나. 틀어놓은 것조차도 많이 추우면 얼더라고 이게.